이 흥수 역에 노상현 씨가 캐스팅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, 고은 씨? 어머, 딱이다. 딱이다. 에, 어디서 이런 흥수 같은 사람을 찾았을까? 이런 생각을 그렇죠. 했습니다. 시나리오를 보고 그려졌던 흥수를 너무 잘 소화할 것 같은. 네네. 아, 그냥 흥수네? 이런 생각했어요. 그러면은 우리 흥수, 노상현 씨는 네. 제이 역할의 김고은 씨다.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. 완벽한 제이네. 아, 워낙에 또 너무 대단한 배우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다양한 너무 필모로. 영광이었고,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. 이상적인 캐스팅. 예,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캐스팅. 김고은 그리고 노상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감독님, 두분 캐스팅한 이유. 사실 제가 감히 캐스팅을 했다기보다 두 분이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, 사실 뭐 이유를 대자면은 좋은 이유는 너무 끝도 없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저희 영화 속에 그 제이와 흥수의 실제 배우분들의 모습도 너무 많이 담겨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네, 너무 두 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로 저의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스크린을 찍고 나온 두 분은 이 작품을 선택해 줬다라고 지금 감독님께서 표현을 하셨고요.